책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우리 함신부님이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 사제인데 그리스도교 신앙인입니다. 많은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그 관계 전문 영역의 교수님들 또 운동가들, 활동가들이 이제 오전서부터 유신 체제에 대한 학술 연구 토론해 주시고 또 저녁 시간에는 이제 박정희 경제 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글로 담은 내용을 출간하게 되어서 그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과정에서는 그 뜻밖의 사건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 뜻밖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비일비재하죠. 정치적인 사건도 있고 개인의 사건도 있고 가정의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 뜻밖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또는 뭐 불교인 경우에는 아마 부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에 있었던 그 이른바 안철수의 그 현상 저도 재미있게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이 뜻밖의 사건 속에서 어떤 역사의 그 변화의 동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늘 뭐 몇 년 동안 보면 뭐 박정희 딸 그 박근혜가 늘 뭐 지지세가 얼마라고 보도되지 않습니까? 뭐 다소 조선일보를 통해서 또 조작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뜻밖의 안철수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분들, 젊은이들이 이런 박정희의 포각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은데 그 젊은이들은 또 그런데 관심이 없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도 많았지만 따라다니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열렬 제자들이 좀 열받아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한번 손볼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손보지 말아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영역을 넓혀라. 이게 예수님의 그 선교 정책이고 또 정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특히 진보 진영의 그 아주 명석한 분들이 이런 아주 상식적인 걸 놔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박정희가 좀 다시 한번 나오면 좋겠다. 이 악독한 이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분열할 힘도 없는데 너무 우리가 안주하기 좋으니까 그냥 이론만 따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마침 이제 박정희 군사반란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부영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가 되셔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고 또 이런 책 출발은 사실 저희들이 2년 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우연하게 뜻밖의 이게 박정희 군사반란 50주년과 같이 또 맞이하면서 출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것도 보면서 2년 전에 책을 출간하지 못했을 때는 늘 아쉬웠어요. 빨리 했으면 좋은데,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늦어진 게
또 더 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 나름대로 희망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79년 8월에 이제 두 번째 구속이 되어서 영등포 감옥에 있었는데 10월 27일 아침에 막 비상이 걸려서 교도관들이 막 군복을 입고 활발하게 그냥 작업도 안 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체 감방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뭐 재소자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낮 시간에 그 당시에 이제 안성열 또 장윤환 또 박정만 이 동아투이 기자 세 분이 이제 거의 같이 계셨었는데 저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물들어. 그래서 교도관한테 사정에서 나 좀 물 좀 들어 나가겠으면 했더니 안 된대요. 저는 못 나간대요. 물 뜯어 주겠다고 있으라고 그래서 사정사정에서 나 잠깐만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뚫어 갔더니 이제 방에서 저를 불러요. 그분 기자분들 셋이서. 알아요? 뭔데요? 어떻게 밤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에게 총 맞아서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박정희가 그렇게 죽으리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깜짝 놀래고 물 한 통 들고 방에 와서 점심시간에 밥 받아놓고 이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참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에 뭐 에집트 노예에서 해방 이야기,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 이야기 이런 게 숱하게 나오는데 그냥 뭐 어려서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아 이게 에집트에서 해방이 이거구나 바빌론에서 해방이 이거구나 이게 성서에 나온 역사적 사건을 제가 기적의 사건을 제가 감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지 못하고 한 10여 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좀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철권 통치의 주역인이 박정희를 제거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나가는 건 이제 뭐 보장된 거죠. 그리고도 또 한 50일 뭐 전두환이가 들어서면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이 동아일보 기자분들은 그냥 그때는 좀 운동을 자유롭게 했는데 매일 언제 나가는 거냐만 따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보단 좀 신학개성을 해서 인내심은 더 있잖아요. 아니 박정희 죽었는데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뭘 그래요. 그래도 안 나간다. 그리고 50일 12월 8일에 긴급조치 부호가 해제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동명 변호사님이 이제 저희들 인사도 해주시면서 김재규를 살려야 된다. 김재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재규가 뭐 중앙정보부장님 말인지 누군지 압니까? 그래서 김재규에 대한 자료를 다 받고 구명운동하고 서명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달을 지냈는데 결국 그 다음에 5월 24일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섯 분이 사형을 당하셨죠. 제가 구명운동을 하고 또 다시 그 당시에 계엄사에서 조사받으면서 또 구명에 대해 했다고 또 막 답답을 받았는데 그때 사실 김재규를 살렸어야지 되는데 뭐 그저께 이제 한길에 나고 아까 우리 주정환 교수님이 그 내용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 교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니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박정희 그 내용은 뭐 정말 재판에서 변호사님이 다 그 당시에 매일매일 알려주셨고 이 김재규를 우리가 살려야 돼. 김재규 살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비운에 현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확신되는데 그때 제가 3월에 명동성당 4.1 사순절 특별강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부산의 부마 항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김재규 부장과 관련된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김재규 부장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분이 그냥 뭐 자진죄자한테 모욕당해서 참견하면 된 거예요. 중앙정보부장인데 좀 밀려나도 뭐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 재판정에서는 박정희와 동양이고 또 연상자고 또 선배고 육사 동기지만 깍듯이 상관대접하면서 박정희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서들한테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동체로서 일을 했다. 유신의 핵을 이 5천만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졌다. 민주주의를 던졌다. 이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 김재규를 살려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규 부장의 그 어를 되새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김대중 대통령도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제 외롭게 몇 분들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박정희 제거 30주년 때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침 박정희가 사살된 10월 26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사살한 그날이냐 하지 않습니까? 만 70년이에요. 1909년, 1979년 만 7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70은 성서에서 기적의 숫자다. 7의 10배예요. 이거는 우연한 일치였겠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이건 필연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김재규 부장을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강춘욱 변호사는 김재규 부장이 제2의 안중근 의사다.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쓰신 8분 경제학자들도 김재규 부장을 내세웠더니 이분들이 너무 착하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그분들을 좀 밥도 사드리고 술도 사드리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모셔왔어요. 김재규를 앞세우면 안 되니까 이 박정희의 허구성을 깨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경제학자로 동의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되는데 이 내면의 진실은 김재규 부장의 뜻 그것이 확인될 때 이 박정희의 허상과 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민주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정일 교수님 아주 열정적인 교수님이세요. 제가 뵐수록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데 이제 투사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제자리로 왔고 훌륭한 투사가 나오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지들인데 아침에도 오신 많은 분 오셨고 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시사인에서 이 책을 저희들이 좀 아까 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시사인에다가 그냥 강제로 또 맡겼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건 누구 하냐 출판을 맡았는데 3,000부를 찍었는데 저희들 보고 판매 책임을 지래요. 그러니까 제가 판매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10분씩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10분씩. 그래서 10번씩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책을 다 하면 박정희 허상도 깨지고 또 경제의 실상도 밝혀지고 오늘 특히 조 교수님 말씀하신 조홍 교수님 그런 내용들을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출판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책 좀 꼭 사주시고요. 책 들고 뒤편에 보시면 소호정이라고 있습니다. 책 들고요. 박정희 맨 얼굴 다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장 안 한 얼굴. 이 책 들고 소호정에서 뒤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